있어. 안녕하세요, 박휘입니다. 쫄키님과 저의 첫 만남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6월에 공포게임 아울라스트를 계기로 만났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백수 생활이 정말 지루해서 쫄키님 방송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. 그때는 데이트 아닌 데이트였죠? 1:1 맞춤형 방송을 보는 느낌이랄까? 그때 방송을 볼 땐 쫄키님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. 근데 몇몇 시청자분들의 조언과 지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하신 것 같아요. 벌써 방송한 지 3년, 구독자 40만 명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쭉쭉 방송 열심히 해주셔서 100만까지 한번 찍어봅시다. 쫄킹아, 형이야. 먼저 구독자 40만 명. 40만 명? 엄청나네, 엄청나. 축하하고 앞으로도 당찬 모습 보여주는 스트리머로 활동해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,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.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건승하는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. 40만 명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100만 명 골드 버튼 향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질주하자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보고 있는 시아입니다. 제가 똘키님을 처음 본 지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네요. 저번에도 살짝 말한 거지만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척추를 다쳐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. 그때 당시 작은 것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났어요. 그러다 입원했을 때 우울해서 뭐라도 봐야겠다 영상을 찾다가 똘키님을 발견하게 됐어요. 영상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었어요. 내가 못해본 걸 해주시는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할까나? 똘킹님의 웃음이 전염병이 있다 보니 저도 차차 웃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웃다 보니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. 하루하루 넘기는 게 힘들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예요. 트위치로 오셔서 생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. 똘킹님은 저에게는 그냥 방송인이 아닌 애인이세요.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껴져요.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. 진짜 방송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止めどない誰か
안녕하세요, 똘키님.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잘 안 해봤던 것 같네요, 똘키님한테. 이제 구독자 40만 명을 축하하며 음성편지 이렇게 녹음하게 됐는데, 처음에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, 이제 제가 똘키님을 알게 된 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? 처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할 때 똘키님 팬이기도 했고, 그래서 똘키님이랑 합방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, 근데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줘서 이렇게 합방도 마무리하고, 또 그 다음에 포탈하고, 그 다음에 지선이랑 셋이서 스크랩 메카닉도 하고, 수많은 합방을 하면서 결국엔 또락서연이 만들어졌는데, 또락서연이 깊은 의미예요. 만약 또락서연 안 만났으면 방송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에 똘키님이 너무 저한테 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, 마음 같아서는 막 늙어서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늙었을 때 막 우리가 웃으면서 같이 그때 방송에 막 그랬었지 헐헐헐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너무너무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. 똘키님 사랑합니다. 사랑한다, 야. 똘키님 사랑해요. 똘키님 너무 사랑해요.